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이 법문을 해줬더니 우리 그 한정섭 박사라고 유명하지 않아요. 네 번 딱 듣더니 그 책으로 만들자고. 그 내 이름으로 하려는데 우리 상자들이 순수 내 말이 아니라고 반대해서 하지 말죠. 그럼 냅둬라 했더니 원고 다 써놨는데 스님 법문 듣고 자기들이 한 것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부석사 세북 소리라. 그분도 그 보통 분이 아니여. 한정섭 박사 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잘 받아들이더라니까 큰 스님들은. 예? 누가 이 법문을 그 전에 때 저 내가 그 구룡사에서 했더니 아이 그 테프를 갖다가 우리 워낙 큰 스님 정정 스님 그 스님을 드렸던가 봐. 우리 스님 다비식 때 모셨는데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 나 스님 테프 자주 들어. 이것도 어려운 일이요. 여러분도 누구한테든 배워. 큰 그릇이 돼서, 예. 조그마한 옹달샘이 되지 말고. 그래서, 보시. 이것도 내가 능력 따라 하자 말이야.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 이것도 하나도 못이다. 남 잘되면 배가 아프고, 남 못되면 좋아하고, 지옥으로 변해보라. 한번 실험해봐. 그런 실험을 안 해도 되지? 절대 시기 하면 안 됩니다. 무슨 기독교니 불교니 그런 생각도 하지 말어. 예? 우주가 다 내 모습인데 누구든지 뛰어넘어도 보면 감동을 받아야 되지. 보시 그 다음에 지계. 지계는 어떤 것이 계율이냐. 청정무렴이 시계요. 대경부등이 시정이며 득자제력을 해라게. 무령청정이 진짜 개입니다. 오계, 식계, 그건 개도 아니여.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파괴라. 한 생각도 일으키면 그 계율을 파괴하는 거예요. 무령청정. 일체체에 물들지 않아야, 어? 그게 진짜 개요. 그게 바로 선이고, 이게 선정의 사막이라 안 하고, 개정의 사막이라고 그런 거라, 그것도. 개도 형식적인 개가 실질적인 개가 있는데, 우선 살생하면 그건 안 된 거예요. 살생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살생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고 안 하는 것보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것보다 훔치는 것보다 훔치지 않는 게 낫지만 없는 사람 베푸는 것이 더 큰 계율이라고 말이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살아야 돼. 안 하는 것으로 계율 지켰다 해서 되냐 말이요. 수행 안 하면 계 지킬 수가 없어. 늘 선정 닦고 그래 밥만 먹고 잠이나 자고 죄만 퍼짓고 그래 되냐 말이요. 왜 내가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걸 의미를 알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턱 피우고 모욕제기 하고 앉아서 생각을 피우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두 탔거든 화두 죽게 들고 화두를 풀이하는 사람인데 그걸 못 쓰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 공부가 안 되면 참여할 줄도 안 돼. 뉘우쳐버려.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생각을 놓을 수가 없거든 보살심을 갖잔 말이야.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 이 생각만 해도 한없는 보시다. 에? 이게 보시하면 기쁘니까 재보시, 법보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능력 따라 거지도 그냥 지나지 말고 단돈 천 원만 줘도 한없는 공덕이 되지면 그냥 지나더라니까. 생각으로도 보시할 수 있잖아. 얼마 보시. 그러다 보니 아까 같이 죽어가는 생명 살려주고 남 도와준 것도 전부 이거 계율이다. 에? 말 함부로 하고 이거 전부 파괴예요. 남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큰 살쟁이니까. 에?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면 이구지. 떠날 일자 때가 없단 말이야. 때가 없으니까 청정하지 않아. 계율을 잘 지키면 청정한 거 아니야? 이게 이구지. 에? 이게 묘하게 맞아들어. 보시 지게 인용. 참는 거. 이것도 공부라. 근데 참는 것은 보통 사람은 괴로움만 참는 것을 알지만 즐거움도 참아야 돼. 즐거움 못 참으면 미쳐버려. 괴로움도 즐거움도 다 참음. 참으면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빛을 발해. 벌써부터 빛난다. 참기만 해도. 즐거움도 참아보소. 굉장히 좋구만. 근데 보통 사람은 즐거움 안 참으려고 한다.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이죠. 정진하면
이것이 이제 보시직의 인욕을 작심삼일 하지 말 꾸준히 밀고 나는 게 정진이요. 정진을 하면 이제 불꽃 같은 여매지가 생기구만. 그때부터. 에? 불꽃이 생겨.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정이 이제 난승지요. 적어도 선정에 들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는 거라. 에?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부리라. 내 즐거움을 능히 버릴 줄 알면 믿고 공경함이 성인 것 같고,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면 존중함이 부처님 같다. 에? 가장 어려운 행이 내 나를 다스리는 길이라고 말이여. 절대 남을 의식하지 마라.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에? 오늘 우리 참 문문관에서 공부 잘한 스님 보니까 내가 얼마나 좋고 막 친실하고, 우리 큰 스님 시봉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막 완전 달라졌어. 막 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배경 보면 선근도 있고 그래도 정진한 힘이 있어서 그래도 좋게 풀린 거예요. 에? 다 속여도 이 공부는 못 속인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에? 어떤 경우라도 전화위복을 바꿔야지. 에? 그래서 선정에 드는 것이 난승지고, 그래 정에 들어가면 그때 지혜가 현전한 거예요. 여섯 번째가 지혜예요. 에? 이게 아까 팔정도하고 조금 다르면서도 재밌게 표현했지?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방편을 써가지고 그때부터 중생 교화로 나서야 돼. 에?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일을 하면서 그것도 전부 수행이니까. 이게 방편을 써, 그때는. 에? 때로는 돈도 주고 또 애비 온다고 거짓말도 하고. 얼라가 울어서 왔거든? 그러면 애비도 안 오는데 애비 온다고 그러고 순사도 온다고 그러잖아. 울음 달기려고. 에? 목마를 때 물 주고 그 사람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다 방편이라. 때려는 할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그 다음에는 중생 교화로 나섰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익되게 할고 하는 마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대게 안 흘러. 그러면은 이제 원행지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가 이제 현전지, 이제 방편이 이제 원행지. 이제 여덟 번째가 이제 부동지인데 그때는 부동의 원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 아니요? 예. 우리가 원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상고보리 했으면 하와중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일체중생이 내 몸처럼, 내 부모처럼 우리가 그렇게 큰 원력을 세우자 그 말이에요. 나만 깨친 게 아니라 일체중생이 다 깨치도록 큰 원을 세웁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예. 그 힘이라. 힘인데 아홉 번째 이 힘이 뭐냐면 힘력자서인데 힘이 있어야 중생 제도합니다. 아는 것도 힘, 건강도 힘, 돈도 힘, 권력도 힘. 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만. 조직도 힘. 내가 오늘 이렇게 힘 있는 거 여러분 때문이라. 에, 아홉 번째가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이제 환희지, 이구지, 염해지, 발광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선해지인데 착갈선자, 지혜자. 우리가 힘도 좋은 힘을 가지고 중생 교화해야지 나쁜 힘을 갖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착갈선자 선 거요. 선해지로. 좋게 법을 써야 되지. 힘 있다고 막 권력을 휘둘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지. 좋게.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이제 법운지요. 법운지인데 이 지자가 알지자 써놔서. 근데 불교 사전에는 이걸 설명을 안 해놓은 거라. 그래, 어째서 안 했는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지만, 그냥 모르니까 안 해보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그 여섯 번째 지혜하고 열 번째 지혜가 혼동이 되거든? 그렇게 그냥, 아, 차라리 모르는 걸 안 해보는 게 낫지 않아? 열 번째가 법운지인데, 진짜 십재가 아는 거요. 근데, 무엇을 아느냐? 우주법계가 본래 없다는 것도 알고, 우주법계가 둘이 아닌 것을 알고 분명한 이치를 다 알아버렸어 그냥. 그런데 아는 것 갖고는 그 깨친 게 아니여. 십지도 그 아는 것이 딱 가려가지고 햇빛을 못 본다. 그래서 법운지라고 그래. 법부름이 딱 가려가지고 본성을 못 봐서 여기를 무심감을 통과해버리면 이제 그 등각에 올라. 에? 등각이면 됐지 또 왜 묘각이라냐. 깨칠 것이 없는데 묘하게 된 묘각이라도 붙여놓은 거라.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 아르마리로 표현 잘했니 안 했니 어디 구절 찾아봐도 책에 팔만 대장경에도 없어. 네. 안 맞다고 그 분별 내려버리고 그냥 그대로 다 소화시키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무심,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이 수애, 네 번째가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기잖아요. 네 번째까지 했죠. 그럼 다섯 번째는 그 보살행, 이제 십바람이 됐죠. 그러면 여섯 번째가 뭐냐? 건강해야 되겠더라니까.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몸뚱아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부처님이요. 마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몸이 굉장히 소중한데 건강해야 되겠다. 이 병들어 부르면 어렵구만. 그런데 건강, 이 다섯 가지가 없이 건강하면요, 그거 안 좋구만. 생각이 나쁜 사람이 건강하면 죄를 짓고, 생각이 어리석은 사람이 건강하면 미쳐버려. 대부분 사람들이 다섯 가지는 모르고 육체만 건강하려고 하면 큰일 내. 이 다섯 가지가 반드시 밑거림이 되고 그 위에 건강하자고 말이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어때야 돼? 먹어야죠.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맛으로 잡숴야 되겠어? 안 되겠어? 꼭 세 끼만 되면 잡순다. 배가 불러도. 그래 놓고 병원에 가고 소화제 먹고. 이제 나이 잡수수록 줄여. 25살까지는 세포가 늘어나는데 그다음부터는 줄어드니까 음식도 줄여. 양도 줄이고 폭식, 과식 그건 안 좋구만. 뭐 어디 웃는 거 보이 속. 식추위가 되면 되냔 말이오. 그 잘못하면 이 부처님 배려버리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 뭐 잡수고 싶다고 해서 덜컥 잡수면 안 돼. 굶다가 잡수면 그냥 죽구만. 죽으려면 간단하구만. 3일 굶다가 그냥 밥 먹으면 그냥 죽어. 아픈 회복기에 어디 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 3일 굶었으면 6일 조심해야 되구만. 음식 막 땡겨. 큰일 나구만. 배부를 때는 이미 늦어. 음식 조심하세요. 예. 아무거나 내가 이 깨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몸뚱아리가 필요하고 몸뚱아리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먹어야 된다지. 그냥 뭐 맛으로 잡수고 때만 되고 잡수고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요. 예? 적게 잡수면 오래 살구만. 우리 달마스님은 3일에 한 끼 잡수었대요. 이렇게 적게 잡수세요. 예. 또 실컷 굶다가 한 번에 잡수면 큰일 나니까 난 그게 걱정이구만. 예? 그 다음에 의식주가 아니라 식이주요. 예? 그 일곱 번째가 잡수, 음식. 여덟 번째는 옷. 옷도 멋으로 입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옷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옷이 넓은 의미의 옷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 너무 어렵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껍데기 옷이라도 멋으로 입지 마란 말이요. 비싼 옷이라고 좋은 게 아니다 그러나. 에? 뭐 유행 타고 그러지 마서. 우리는 다 도인 아니야. 공부한 사람 절에 올 때는 다 승복으로 입고 왔으면 좋겠어 뭐도. 에? 여기 올 때는 다 부처님 제자가 되고 그래야 돼. 이제 아홉 번째는 집이요. 집이 크다고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에? 비싼 집에 사니까 걱정이 있고 없던 게 없던 게 더 있어. 세금도 많이 나오고. 집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집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 뭐.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예전에 그 어떤 참 옛날에도 우리 선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았던가 봐. 뇌물을 잘 받은 정성이 있어. 주면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전부 나눠줘 버려.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나눠준 것은 생각 안 하고 뇌물 받는 것이 시기심이 난 사람이 안 있겠어? 이제 고발을 해서 임금한테 이런 사람 좀 밝히라고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그 요새 같으면 재산 보고하라고 했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이 점성은 전부 좋은 일 한 것만 다 써올려. 보니까 내가 언제 이거 당 집에 있는 재산 그걸 적으랬지 왜 다시 적어놓으라 그랬단 말이야. 똑같이 그걸 또 적어와. 그래 불렀어. 아니 너 집에 있는 저 재물을 적으랬지 남 도와준 걸 누가 하라냐. 그것이 내 재산이다 그래. 남 도와준 게 집에 있는 거 내가 보관할 뿐이라는 거요. 보시지. 네. 그러니까 오늘 남 도와준 것도 진짜 재산이라 그게. 그 적극적 의미에 보시라. 안 바꿔도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에? 훔쳐가지고 남 도와준 걸 못 쓰구만 사실은. 에? 그렇지만은 누가 정성 있게 주면 받아서 주라 그러면 훔칠 것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한데 어쩌든지 큰 의미에서 세상을 살아가자 그러나 도와준 것이 진짜 재산이요.
보시도. 그래, 이제,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했지? 이제, 식이주. 그러니까, 집도 너무 크면은 좋은 게 아니야. 너무 집이 크면은 소재하려기도 힘들고, 그 식구가 적으면은, 화초라도 좀 놀라고. 허전한 게 안 좋더라니까, 내 경험에 보면. 이제, 열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아홉 가지가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이 열 가지가 뒷받침 못 해주면 성취를 못 합니다.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봐. 다 든 것 같지 않아? 대무심, 대신심, 예? 수행, 지혜, 또 보살행, 응? 십바람이, 그 다음에 건강, 식이주 아홉 개가 있으면 다 들은 거 아니야. 뭐겠어요? 우리 저 사무총장 앞에 앉아서 절에 많이 다니고 그 먼 데서까지 저 양반은 보통 분이 아닌데 어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에? 이 열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소홀히 여기는데 뜸을 안 들고 내가 해야 되겠지만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막 쟁쟁한 분들이 다 왔는데 이 열 번째가 이게 뭐예요?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뭐 어설피 모르면 대답 안 해야 되는데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도 두 가지가 있으니 이 자연적인 환경과 인위적 환경으로 내가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전쟁이나 하면 우리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이 사기꾼, 도적놈, 걸베 있으면 공부가 돼야 안 돼? 다 나보다 못한 사람 있으면 그대로 안 놔둬. 깨쳐도 죽여버린대 뭐. 에? 좋은 일 해도 안 된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 이웃이 좋아야 되겠어 안 되겠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공기도 없고 저 달나라 별나라에서 중생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아주 추운 북극지방 남극지방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저 용광로 속에서 돼요 안 돼? 이보다 좋은 데가 어딨냐 말이요. 이런 데 공부 못하고 어디 하겠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인데 이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라. 이 환경을 피해서 가는 게 극락세계 가면 이런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극락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을 좋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을 극락세계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요. 내가 만들 능력이 없으면 피해버려. 내가 저 사람을 제도할 수, 해야 되는데, 나를 안 믿고, 나를 괴롭게 하면 피하는 좋지. 그 원수가 아파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이제 극락세계로 만드는 길이라. 공부 수행토로. 이 얘기해도 공부 얘기하고, 에? 세상 잡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무량소배는 빈빈탈하고, 득우고리는 삭삭진이다. 에? 뜻이 높은 사람 가까이 해야 돼. 부처님하고 도반을 삼아야지. 에? 아무하고나 사귀어서 되냔 말이오.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도반을 삼으란 말이오. 스승을 삼고. 좋게 생각해. 상대방 가는 말이고 와야? 누구든지 칭찬해주면 좋아하더라니까. 존경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믿었을 때는 이제 지적해주지만 믿지도 않는데 꾸지람했다는 봉변당해. 그러니까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으면 집안에서도. 부부끼리도 서로 존경하고 아이들 보는 데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알았죠? 네. 항상 좋게 생각해. 생각을 바꾸라 그 말이요. 안 될 때는 무심으로라도 하자라 그라. 내가 이렇게 오늘 법문을 해도 박수 소리가 안 나온다.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이렇게 존경해주고 좋은 사회로 반대는데 여기 나는 나 부처님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내가 막 말이 두서없는가 모르는데 잘 받아들인 것 같고 막 예? 오늘 내가 뭐 시도 안 읊어도 됐죠. 근데 이제 우리 정진을 한번 하되 다리가 아프면은 아픈 것은 망상이 없습니다. 망상 일어나면 정말 괴롭고 막 다리 가부좌 탁 들고 그리고 대신심 대분지가 있어야 의정이 생긴 거예요. 오늘 여기 스님 한 분은 뭐 평상시에 큰 스님 밑에 수행도 잘했지만 그 바탕이 좋으니까 역경 속에서 전화위복을 바꾼 거예요. 막 눈이 막 묽어지고
피가 터지도록 정진해가지고 막 그 생각이 쉬었어.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주지 짜리 그거 냈으면 뭐 할 거예요. 종단 다 몇 개도 헌 일인데. 그건 내가 그냥 분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문무관에 들어가서 그 공부한다는 게 그게 그 바탕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 해암 큰스님아 이 근래 아마 해암 스님처럼 정진 열심히 모범적인 한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어. 60년을 장자한 사람이 저 사조 도신 대사라면 현대 파는 바로 해암 스님 큰스님이요. 천진 도인이고 막. 그 수제자인데 아 이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오니까 내가 오늘 얼마나 반갑고 막. 우자든지 우리 공부 열심히 합시다.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올 때 한번 깨치자 그라. 오늘 법문 마칩니다.